도내 청소년 수련 시설과 김밥, 도시락 제조업체 1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반 내용은 6개 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취급기준 위반 3곳, 보관기준 위반 2곳 등입니다. 김밥과 도시락 등 위해 우려식품 9건은 수거해서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요즘은 일교차가 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김밥이나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가급적 빨리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